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부모에게 학대받은 어린이가 1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모에게 학대받은 어린이는 약 11만 5천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동학대에 따른 어린이 사망자 수도 2019년 이후 3년 연속 4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90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기까지 7년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며 접촉 대면 면회와 외출, 외박을 허용하고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주 1회 선제 검사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미숙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2019년보다 약 14% 줄었지만 미숙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7.2%로 올랐고 조산아 발생률도 1%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비 지원 예산은 크게 줄어들면서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